아무튼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약물 부작용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약물 부작용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약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참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지식을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습득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조현병 약물 치료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제대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는 영상들도 있지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영상들이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인가가 약은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독약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 근거 자료를 들어가면서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정말 공개한다 까발린다 하고 이 약은 독약이다 먹으면 이건 뭐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걸 부지런스럽게 누군가 한글 자막을 다 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상단에 막 떠 있고 이래요. 그럼 그런 영상 본 친구들은 오 이거 약이 정말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영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은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내가 받는 영상들과 비슷한 영상을 자꾸 올려줘요. 그러니까 약은 독약이다 이런 쪽으로 내가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올라오는 영상의 거의 90%가 약은 독약이다는 것만 쫙 올라와요. 그럼 유튜브로만 공부했는 친구들은 곧바로 내 진짜 내 공부 웬만큼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내 공부했더니 다 그렇게 돼 있더라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또 당사자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도 유튜브에 동영상 많이 올려요. 그 중에 보면은 알찬 정말 제대로 된 동영상도 있는데 어떤 거 보면 당사자들도 황당한 주장하는 당사자들도 많고 또 당사자들 중에서도 절대 약 먹지 마라 내가 약 먹었는데 이렇더라고 또 그리고 유튜브에 막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고 덜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은 정보가 많다는 거고 덜 좋은 점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옥석을 안 가리잖아요. 자기들 올릴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올리면 어떤 종류의 주장이든 유튜브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나온 말은 영상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구분 안 돼요. 유튜브는 그거 책임 안 져요. 그거를 고르는 거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알찬 정보들을 위주로 해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정보를 위주로 계속 찾아보는 사람은 계속 엉터리 정보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검색하는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그럼 믿지 못하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부터 봐야 되느냐. 제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데라면 일단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올라오는 강의들을 일단 많이 보십시오. 그쪽에서 약물 교육도 하고 또 증상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올라오는 교육들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정신과 의사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어. 요새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동영상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뇌부자들 같은 동영상은 뇌, 내부자는 건 뇌, 우리 뇌부자들, 그래서 뇌부자들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몇 명이 같이 하는 게 있던데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올리는 것, 그것도 최근에는 임상심리 전문가들도 올리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임상심리 전문가들도 몇 명이 한 팀이 돼서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최고의 전문가는 정신과 의사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약물에 좀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 근데 이쪽 정신과 영역은 사실은 의사만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체 분야다. 여러 팀이 여러 학문 분야가 뭉쳐야 되는데 누가 뭉치느냐. 정신과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 외국에는 재활치료사까지 이렇게가 요 팀이거든요. 자, 근데 심리학자 중에는 누가 정신과하고 관련된 심리학자냐? 심리학 안에 세부 전공이 임상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임상심리학이 정신과하고 관련된 심리학이에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이고, 임상심리학자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사든지 최소한 정신과에서 1년 이상 수련 받아야 돼요. 대부분은 3년 수련 받아요. 근데 1년 수련 받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데 수련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임상심리사라고 자기의 전공이 임상심리라고 쓰려고 하는 최소한 정신과에서 1년 이상 수련 받기 때문에 임상심리학자들은 그래도 조현병, 조울증, 망상, 환청 이런 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다 알아요. 약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심리학 안에 상담심리, 그러니까 임상심리와 상담심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임상심리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거예요. 상담심리는 병원이 아닌 대학학생생활연구소라든지 시중에 있는 상담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거예요. 그 주제도 임상심리 쪽은 주로 병원에서 풀 배터리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단 쪽의 업무를 많이 해요. 병원에서. 아직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심리치료 잘 안 맡겨줘요. 원래대로 하자면 인지치료가 그게 임상심리사들의 영역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도 인지치료는 의사만 하게 돼 있고 심리학과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치료에 관해서는 의사들이 아주 보수적이죠. 치료 영역을 안 빼앗길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참 답답한 게, 치료는 다 우리 거다 하고 심리치료도 우리 거고 정신치료, 뭐 같은 용어인데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아무튼 이건 우리 거다 하고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안 내놓을 것 같으면 열심히 하든지. 그래, 병원에 가면 다 약물치료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든지. 근데 우리 거다라고 울타리 딱 쳐놓고 실제로는 약물치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아무도 심리상담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다학제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의사 위주인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비의사들을 많이 차별해요. 낮춰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문가고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준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뭐 어찌됐건 자, 제가 어떤 영상을 봐야 될 거냐,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여튼 하는 영상은 그래도 믿을만합니다. 정신과 의사. 그 다음 임상심리라고 자기의 전공을 밝히는 사람들, 임상심리 믿을만합니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해요. 상담심리라고 내세운 사람도 믿을만한데, 대신에 상담심리는 정신병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조현병, 조울증 등등 있죠. 정신병은 모르고, 그러니까 상담심리는 주로 대화법, 부모자녀 관계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려 들으시면 돼요. 대화법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상담심리라고 자기 전공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만한데, 조현병, 조울증 쪽에는 저도 보는데 가끔씩 가다가 정말 알맹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조현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요새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고 다 유튜브 보고 오시거든요. 저는 유튜브 없었으면은 활동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신과 의사들이 누가 배정규한테 가봐라라고 소개를 해주게, 한 명도 소개 안 해줘요. 한 명도 소개 안 해줘요. 사람들이 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유튜브 보고 저한테 교육받으러 오시고 상담받으러 오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상담실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저는 하여튼 일하기가 힘든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가 요새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브가 자기 홍보수단이라 말이에요. 병원도 그렇고 상담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잘 모르면서
자기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는 것처럼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께 제가 볼 땐 최고로 믿을 만한 거. 그거는 뭐 이미 그쪽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부터 A급 강사 아니면 섭외 안 해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최소한 A급, A+ 정도 돼야 섭외해서 강의 맡기지. 같은 뭐 정신과 의사라고 아무나 다 부르지 않아요. 심리학자라고 다 부르지 않아요. 거기는 A급.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의했는 거는 의사가 강의했는 거든 심리학자가 강의했는 거든 또 가족들, 당사자들 강의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초청해서 하는 강의 있어요. 그건 국립정신건강센터 강의는 어떤 강의든지 다 믿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허당한 거 없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거 믿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강의했는 거 믿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자 강의했는 거 믿고 보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그까지.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자가 했는 강의는 대화법이라든지 부모자녀관계 이런 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조현병, 조울증 쪽 강의는 약간 물음표 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상담심리 전공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해도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옥석을 구분하기 힘든. 그런데 내가 계속 제대로 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 그다음부터 내한테 쭉쭉 올라오는 게 계속 제대로 된 걸 올려줘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기가 좋아요. 제 유튜브 이야기했지만 유튜브에 보면 요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약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이건 매우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막 약의 작용 기전 해서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로에 작용하느냐 하고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약에 대해서 기본을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추세가 있냐면 초발 가족들 같은 경우에, 초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약 완치시키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많고 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부는 소홀히 하고 약에 대해서만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막 책도 몇 권씩 사서 읽고 유튜브도 막 다 골라보고 등등. 이게 초기 단계, 사실은 초기에 1, 2년이 처음에 방향을 잡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그렇게,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약만 찾으면, 얘한테 맞는 약만 찾으면 애가 병이 완치될 거다 생각해서 정말 그 약을 찾아다니는, 그러느라고 세월을 1년, 2년, 3년, 초기에 몇 년을 허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가족들은 5년 전, 10년 전의 가족들에 비해서는 지금의 당사자는 정말로 나은 거죠. 5년 전, 10년 전에는 인터넷 자체가 없었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정신분열증이라고 검색하면 전부 다 이상한 것만 올라있고, 그 다음에 조현병 검색하면 올려져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그러던 시절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뭔가 올리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해서 올리기 시작했는 건 2019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게 올라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제 뭐가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저도 검색해보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못 봐요. 공부를 못 따라가요. 지금은 너무 올라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공부하기가 정말로 좋아졌어요. 앞으로 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저는 처음엔 저도 막 시간 제한 없이 막 2시간짜리도 올리고 1시간짜리도 올리고 자막도 없고 그냥 막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은 시간을 좀 줄여서 한 30분 이내로 줄여서 올리려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앞으로의 목표는 더 줄여서 한 20분 이내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지만 이후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세하고 하면 애니메이션 측으로 중간에 삽입도 하고 뭐다 재밌게 만들어야
우리 당사자들, 가족분들은 재미없어도 꿋꿋하게 보시는데, 우리 당사자들, 특히 젊은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 초발 환자들은 영상이 막 탁탁탁 하고 재밌어야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야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공부하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하는 거고.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병이 발병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우연히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옛날엔 그랬죠. 지금도 저한테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 찾기 힘들어요. 유튜브 검색하고 해도 상단에 다른 게 쫙 뜨고 저는 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인연 닿기가 힘들어요. 자, 아무튼 옛날보다는 하기가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